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맛의 장인 나 박지선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떠나서 오직 이 맛, 맛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안대를 썼는데요. 응? 어? 어, 뭐요? 뭐요? 와, 재밌네. 아니, 이건 내가 평가를 쓰는 그 맛이 아닌데요? 와, 나 재밌네.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끈 안유성 명장.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일식대가죠. 오늘은 안유성 명장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맛의 고장 이 광주를 완벽히 빛내주던 지역 안유성 명장님, 요즘은 경연대회에 나와서 아주 슈퍼스타길을 걷고 있다죠. 그 안유성 명장님의 음식 이야기 안 들어보면 섭하잖아요.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와. 광주 농성동에 위치한 일식집,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쳐간 이곳은 광주에서는 이미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를 지키고 계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요리 명장 안유성입니다. 눈부셔. 너무 눈부셔.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 어이, 광주에 비해. 어이, 광주의 자랑.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최고의 명장님으로 이미 우뚝 서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요즘 장안의 화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완전 슈퍼스타길을 걷고 계십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길거리에 다녀도 알아보시고 음식에 대한 진정성 그걸 봐주시고 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요즘 와서는 좀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진심으로 많은 응원을 받았죠. 안유성 명장의 텐동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들 정도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안유성 명장의 고향이 미우와 랑또도 덩달아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멋진 실력, 사실 그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볼까요? 아유, 많은 분들이 또 이 명장님의 그 엄청난 활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출연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저 심사위원인 줄 알고 심사위원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출전자로 저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명장이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호남에는 한 분도 출전하신 분이 없다고. 마소의 고장인데 여기에서 한 분도 저보다 더 음식 잘하신 분들 더 많으시지만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그러면 호남 대표로 한번 제가 나가서 우리 호남의 진짜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마음 먹기 시작했죠. 가장 자신 있고, 네. 그리고 저로서도 아 명장님이 이건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바로 초밥이거든요. 네네. 일식 명장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조리 명장이지만 일식이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이제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팀전으로 가다 보니까 네. 본인의 색깔 있는 음식을 못 하고 팀의 우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 요리, 남도식 초밥, 이걸 한번 보여주는 게, 못 보여주는 게 제일 아쉬웠고, 또 이게 계기로 돼서 네. 시즌2에서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방송할 때는 조금 이렇게 뭐, 팀 미션에서 방출당하는 모습도 있고 약간 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습들이 좀 비춰지면서 명장 입장에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게 이제 멘탈 안 무너지려고 새벽에 이제 어머니 사진도 보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저를,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딸도 보지 마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딸이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전 그런 이야기도 하는 애가 네. 그걸 문자로 보내왔을 때 좀 뭉클했죠. 장장 30년의 초밥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안유성 명장. 그 필살기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은 14g, 그 위에는 갓 잡은 신선한 활어. 초밥에 그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이 맛있는 초밥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어머나, 저는 이 젓가락질 하시는 것부터 이 자태가 남다르세요. 네. 대단히 이렇게 미식이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맛있는 걸 많이 좋아하고 네. 바닷가 근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산물의 신선도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입니다. 오, 네. 그 결과는요? 굉장히 신선하고 여기가 원래 옛날부터 좀 유명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믿고 왔었고 워낙 맛있네요. 또. 오, 네. 어떻게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인가요? 만점 주겠습니다. 만점. 안유선 명장님 만점입니다. 초밥이 으뜸이지만 텐동도 빠질 수 없죠. 매일 새기름에 촉촉하게 튀긴 튀김.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떠올린 광어. 명장님의 화려한 손짓까지 더해지면 완성입니다. 어우 고와라.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 흐르네. 명장 안유성이 만들어낸 명품 한성. 야, 많은 고객분들이 원하셔서 특별 메뉴 한상 만들어내셨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추가 보이는데 이 특별한 구성 뭐야? 아, 우리 또 지역사랑 남다른 명장님 아니겠어요. 예. 이 우리 광주 지역에서 또 특색 있는 메뉴를 알려진 이 상추튀김을 또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그 텐동. 이 상추튀김 텐동 같은 경우는 우리 명장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표고튀김과 오징어튀김은 이 광주에서 먹는 상추튀김 먹듯이 상추에다 싸서 먹으면 좋대요. 야. 지역의 색을 입어 더욱 업그레이드된 텐동. 튀김 두 개 올려 다 먹어버려. 감히 이 맛은 말씀드리자면 전 튀김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분하게, 아주 고루 익었어요. 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남도 초밥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듯한 그 느낌. 이게 바로 남도 초밥이지. 이게 바로 명장님의 초밥이지. 오. 나야 남도, 나야 광주. 이러한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7명밖에 없다는 대한민국 조리 명장의 위엄이기도 한데요. 같이 명장님이 유명해지면서 덩달아 조금 이렇게 명장의 과정이나 탄생 계기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회자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그 심사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보통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과정은 어떻게 돼요? 기능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리 기능장을 먼저 따야 되고 기능장 따는 것도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되고 그 기능장을 따려면은 궁중음식 우리 한식을 한 250가지를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전문 분야 뭐 버거라든지 일식이라든가 그 전문 분야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기능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능장이 된 후 1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제 명장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장님의 음식 철학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음식 철학이라고 하면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미쉐린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 있고 최근에 작년에 부산이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진짜 우리 음식이 살고 우리 네. 광주가 맛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미쉐린 도시로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미쉐린 도시로 선정이 돼야지 여기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아니면 해외로 젊은 셰프들이 실력 있는 셰프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 여기에는 그런 환경이 우리 광주는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한강 네. 작가님의 노벨 네. 문학상을 받으면서 광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흑백 요리사로 그 사람이 또 유명해져가지고 저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이런 기회를 다 똘똘 뭉쳐가지고 광주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미식의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 광주에 대한 사랑으로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 안유성 명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하는 2시만 되면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 명장님 어디 가시는 거죠? 명장님! 명장님! 예, 명장님! 예, 예. 명장님 지금 한참 바쁘신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이요? 예. 제자들이 어디 있는데? 제자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좀 따라갈게요. 네, 가시죠. 그렇게 찾은 곳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을을 맞아 다양한 식품 대전이 열리고 있는 이곳 한편에는 서구 명장 성공 스쿨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명장들이 청년 창업가를 만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야, 동이 번쩍, 서이 네. 번쩍 아주, 예, 우리 바쁜 슈퍼스타. 네. 우리 안유선 면장님. 아니, 지금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한 1년 가까이 해가지고 명장 성공 스쿨의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품 개발도 하고 우리 명장님들이 마옥천 명장님과 저 안유성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먹여도 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로 안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있는 아낌없이 축적된 노하우를 전부 다 그냥 공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준다 해도 알려줄까 말까 한 황금비법들 후배를 위해 대가 없이 모두 방출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낌없는 나무, 아니 아낌없는 명장이죠. 외식 문화를 이끌어갈 우리 또 제자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도움 받았을 때 진짜 영광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요리를 엄청 진중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장사만 하던 사람이라서 뭐 요리에 대해 엄청 연구를 하진 않았는데 또 명장님을 뵈니까 이제 요리에 대해 엄청 진심이시고 그런 걸 저도 좀 느끼면서 저도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이번에 책도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요리를 좀 더 갈고 닦아서 명장님처럼 뭐 기능장을 따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에 좀 나가서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유선 명장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명장님 이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1호 제자로서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체를 가진 참가자들도 있었는데요. 아니 이미 원래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장사하면 바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도 장사가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손님한테 더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다가 명장님도 만나 뵙고 싶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명장님을 만나서 노하우도 듣고 배움도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던가요? 일단 명장님의 레시피 덕분에 손님들도 많이 만족을 하시고요. 또 명장님 모습을 보면서 네. 또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도 사업체나 제 인생의 방향성도 제시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만 이 모든 건 안유성 명장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요. 지금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네. 그래도 지금 아주 또 이 업장에서도 소홀해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테고 그렇죠. 또 네. 후학양성 대회 개최에도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금 몸이 뭐 10개여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지키고자 하는 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거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3대 요리 학교 하면 일본의 쯔지, 네. 그다음에 프랑스 꼬르동블루, 미국의 CIA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대표하는 요리 학교가 우리 한국에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명장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 명장의 거리 내에도 좋고 아니면 좀 담양이라든가 이런 좀 한가한 이런 네. 좀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요리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다채로운 실력과 인품을 가진 안유성 명장.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때로는 따뜻한 안버지로서 앞으로도 지역의 외식 산업을 이끌어가는 큰 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도시 군산에 유명한 먹거리가 있으니 한국인이 사랑하는 중식 짬뽕 되겠습니다. 짬뽕? 우와 맛있겠다. 여기도 짬뽕, 저기도 짬뽕. 진짜 짬뽕 천국인데요. 역시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이죠. 달궈진 웍에서 해산물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진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는 70년 전통 군산 짬뽕 납시오. 상상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고 한번 먹으면 맛에 반해버리는 매력 만점 짬뽕의 세계. 끌린다 끌려. 군산은 짬뽕이지. 같이 먹으러 가실까요? 바다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군산 해망동, 이곳에 수산물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이야,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 주인을 기다리는 숭어, 횟집 단골 메뉴 광어, 바다향 가득한 피조개, 허허 나도 그래 안녕, 노란 가오리까지 있네요. 군산 사람들이 애용하는 수산시장, 여기선 생선도 사람도 발딱발딱 생기 넘치죠. 우와, 여기 오니까 노란 가오리도 있고 꽃게, 조기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종합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원산지 표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양심저울을 갖다가 주요 동선에 두 대를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한 것 좀 보세요. 아니 사장님, 여기 새우들이 점프를 하는데요? 대하 철이잖아요. 가을에 광어 이런 넙치 같은 것도 이렇게 헐헐 뛰고. 아니 근데 여기 군산 수산물 센터에서 사면 조금 더 신선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매일매일 물건이 아침에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서 잡으니까 신선하고 최고죠.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근처에 짬뽕 특화 거리가 있는데요.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중국 음식이 발전했고 우리 입맛에 맞춘 짬뽕은 군산의 대표 요리로 성장했습니다. 우와, 여기는 어떤 곳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짬뽕 거리라고 해서 왔는데 짬뽕집이 진짜 많네요. 군산이 자꾸 이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군산을 좀 살려보려고. 군산은 이제 아무래도 해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짬뽕 거리를 중화요리 집들한테 이제 입점을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축복받은 짬뽕 거리엔 각양각색 특색 있는 짬뽕이 가득. 아무거나 골라도 후회가 없는데 해산물이 풍부한 짬뽕은 어떤 맛일까요? 우와, 양 진짜 많은데요? 그럼 이 해물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군산 수산시장에서 공수해오죠. 싹쓸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면? 불판 마사지 받은 쭈꾸미에 고래 같은 새우, 영양 넘치는 전복까지 모두 짬뽕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걸. 우와.
확실히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바다의 향기, 불의 향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게 연장으로 면을 먹어볼까요? 아, 먹고 싶다. 오늘 식사 메뉴는 짬뽕 콜. 와, 아니 먹어도 먹어도 질질 않죠? 안에 해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심도 좋고 와 맛도 너무 좋은데요? 짠! 완봉했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아이고, 사장님. 너무 잘 먹어서 못 걷겠는데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와, 양도 많고 네. 이 불향이랑 바다향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맛있으면 다른 집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만의 또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서 짬뽕 축제도 생겨서 11월 1일하고 2일 날 짬뽕 페스티벌을 하는데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또 아이들 체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오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색다른 짬뽕을 찾아볼 시간! 우와, 여기는 분위기가 엄청 고즈넉한데요? 조명도 예쁘고 골동품들도 많아요. 아니 오늘 짬뽕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저희는 카페인데 차가운 짬뽕을 준비해뒀습니다. 카페에서 차가운 짬뽕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하얀 얼음은 바닥에 깔고 짬뽕 면발을 뽑아내는데 진짜 짬뽕 면발 맞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면처럼 뽑았습니다. 아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면으로 표현하고 탓은 짜장이 되는군요. 젤리, 달걀 프라이까지 얹으면 짜장 빙수 완성! 빨간 딸기 올려주면 짬뽕 육수 완성! 짜장면 팥빙수하고 짬뽕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오? 이게 빙수라고요? 네, 저희 가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군산 짬뽕 특화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 짬뽕 팥빙수와 군산 짜장면 팥빙수를 만들어왔습니다. 별나다 별나. 군산 짬뽕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짬뽕, 짜장, 빙수. 그런데 빙수에서 짬뽕, 짜장 맛이 나나요? 궁금해지는데요. 먹어보면 달달, 시원, 빙수. 과일도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입에서 살살 녹기만 합니다. 아, 이건 망고 맛 단무지 굿 아이디어인데요. 초코 짜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저기 짬뽕 맛은 어때요? 이 집 짬뽕 잘하네. 아, 맵지 않고 뜨겁지 않고. 와, 이런 짬뽕이 있구나. 딸기 맛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안 그래도 손님들 오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짬뽕 팥빙수 매워요?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짬뽕 퍼레이드. 이번에는 어떤 곳인가요? 사장님이 직접 매일 면을 뽑는 짬뽕집이군요.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짜장인데요. 짜장은 아들이 좋아하고 짬뽕은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숙주 가득 올려 아삭한 식감 살린 짬뽕. 동남아 느낌을 담은 짬뽕은 어떤 맛일까?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 네, 괜찮아요. 부드러운 안심이 들어간 짜장면에 개운 깔끔하면서도 진한 육수의 짬뽕.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삼시세끼 짬뽕만 먹어도 좋죠. 틈새로 짬뽕의 영원한 동반자 짜장도 먹어줘야죠.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혹시 그럼 필리핀에도 짬뽕이 있나요?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소탕헌이라고 해요. 필리핀 짬뽕은 안 맵지만 한국 짬뽕은 매우면서 맛있어요. 필리핀 짬뽕이 궁금하다면 군산 짬뽕 축제로 가보세요. 짬뽕으로 세계 여행 가능하답니다. 짬뽕 짜장 나눠서도 먹어볼까요?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이번에 군산에서 짬뽕 축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마다 열리는 그 군산 짬뽕 축제에 오면은 세계 각 국가에 짬뽕 맛볼 수 있어요. 이번 페스티벌에도 가실 건가요? 네, 저는 나가요. 네, 무조건이에요. 군산 앞바다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짬뽕.
짬뽕의 역사가 오래된 군산에서 자신만의 개성으로 맛을 내는 짬뽕 달인들. 그리고 짬뽕을 테마로 새롭게 창조하는 시도 즐겁지 않나요? 다양한 짬뽕을 맛보는 짬뽕의 성지. 짬뽕하면 군산이지. 군산으로 짬뽕 맛보러 오세요. 깊어가는 가을, 섬진강 끝들 마을에서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자 소통의 도구.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접시 위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면 일상이 바로 예술적인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펼쳐지는 비건 셰프의 특별한 예술 여정을 따라가 보죠. 섬진강 끝들 마을, 예술 동행 마을 프로젝트를 위해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을 중시하는 비건 셰프 낙가. 그녀에겐 요리의 재료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식탁 그리고 접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가치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출신 비건 요리사이자 비건 문화 전파자인 뮤지션 낙가. 그녀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리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며 일상 속 예술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낙가를 포함한 4명의 외국 작가들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교류하며 예술 동행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모든 작가가 그러했듯 낙가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펼쳤습니다. 설치 미술을 하는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형태를 벗어나서 이런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게 여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섬진강 끝들 마을이 분주해집니다. 그녀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건데요. 마을에서 자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요리하기.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이 조금 더 예술과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데 그 세 끼마다 조금 음식을 만들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접시 위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면 일상이 바로 예술적인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새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미있는 체험을 하게 될까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과 표현 방법을 뜻하는 아트 테크닉. 색을 배치하는 것부터 질감을 표현하는 것까지 모두 아트 테크닉에 포함되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린 밑그림 위로 다양한 식재료를 배열해보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트 테크닉을 배우고 예술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요리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상상력을 가지고 재밌게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마치 팔레트의 물감과 같죠.
아롭다롭다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접시에 아롭다롭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볼래? 평소에는 그저 먹기만 했던 재료들이 오늘은 아이들의 손끝에서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접근도 추상적인 결과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소위 막 음식으로 고래상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그거를 하더라고요. 고래상어도 만들고 메시도 만들고 그런 아이들의 상상력의 힘을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맞아, 축구 선수를 그렸어요. 왜냐하면 고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요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예술 활동으로 기억되겠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보내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그게 뭐 표현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면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왔던 분들이 아 예술이 어렵지 않구나. 일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섬진강 끝들 마을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예술의 순간들.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술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 주민들과 어우러지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구수한 맛과 향으로 건강을 지키는 웰빙푸드 시래기와 대한민국 최북단 고산 문제에서 자라 맛과 향을 자랑하는 양구사과 양구 해안면의 자랑 만나봅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넘어 도착한 양구군 해안면 화채 그릇처럼 오목한 분지인데요. 썰렁해진 날씨로 농한기가 아닐까 했는데 이곳은 오히려 더 핫해진 분위기. 바로 양구 해안면의 자랑인 시래기와 사과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때 축제를 소개해줄 특별한 분들이 있다는데요. 오늘 여기 축제장을 좀 소개시켜주시는 분들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 군정홍보팀 이수연 주무관이고요. 저는 최원기 주무관입니다. SNS에서 양구군을 홍보하는 두 주무관. 몸을 사리지 않고 재미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축제장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말씀 나누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시래기 사과 축제 중인데 이 축제 중에 지금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을지 간단한 지금 회의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도 좀 소개를 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도 일단 둘러봐야 되니까 저희랑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뭐. 양구군 홍보맨 두 분과 함께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즐기러 가볼까요? 먼저 사과 매장 앞에서 발길이 멈춰진 두 사람. 맛보시라고. 일단 맛을 봐야 소개도 할 수 있는 법이겠죠. 사과 맛부터 보고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안에서 생산된 시래기로 담근 김치까지 표정을 보아하니 꽤 맛있는 모양이네요. 해안에서 낚시는 아, 해안에서 네. 키우신 거랑 네. 해안에서 농사진 네. 걸로 만드신 거. 네. 청정 자연에서 자란 양구군의 농산물들
소문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의 지갑도 술술 열리네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또 사람들은 또 신나하시는지 재밌어하시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최근 영상들 유행하는 거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양구군이랑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구상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찍는 것 같아요. 축제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며 구석구석 돌아보는 홍보팀. 달달한 냄새로 유혹하는 양구 사과 전시장. 설마 이게 다 양구에서 생산되는 사과 종류인가요? 정말 많네요. 요즘 양구에서 제일 핫한 사과 아세요? 이거 감홍. 이게 피님 양구에서 아니야? 맞아요. 맞대요. 이게 제일 핫한데 이게 감홍이라 그래서. 다른 사과들은 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감홍은 이렇게 세로로 좀 긴 게 특징이고요. 달감에 붉을 홍자 써가지고 이름부터 달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겉에 표면이 조금 거친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구 사과는 16브릭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고도가 높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과육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가 높아서 그래서 유명하대요. 야, 이만하면 양구군 홍보맨으로 인정합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양구군을 알리는 데 바쁜 두 사람. 저도 화천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혹시 양구사과 드셔보신 적은 있으세요? 양구사과, 화천사과 뭐 먹는 거 거기 다 보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시래기는 그 시래기 무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그건가 본데? 그냥 일반 무로 하는 게 아니라 시래기 전용 무로. 시래기 전용 무야 여기 있네요. 나 일반 무로 하는 줄 알았거든. 시래기가 양구 시래기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양구 시래기는 일단 지대가 높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커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양구 시래기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그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 차례.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준비 중인지 춤도 추고 시래기도 만져보고 축제장에서 열리라는 두 홍보맨. 네, 오늘 이 시래기 사과 축제가 양구의 마지막 축제예요, 올해가. 그래서 조금 아쉬움도 좀 달래고 내년에 또 만나보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강렬하고 짧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좀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축제장에서 이렇게 찍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도 이 기회를 삼아서 내년에 또 배꼽 축제, 곰치 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래기와 사과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열렸던 축제인 만큼 사과와 시래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즐겨보는데요.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운 축제.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클레이 갖고 놀아가지고 하는 거라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놔도 되고. 자, 이거는 우리 양구에서 많이 나오는 시래기를 이용해서 밥 양념을 한 거예요. 시래기 밥을 해서 이렇게 김밥도 해먹을 수 있다는 거를, 간단한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걸 한 거니까 일단 틀에다가 밥을 절반 정도 넣으시는데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사과 피자. 저는 사과 피자를 했었고, 네. 시래기 햄버거도 했었고, 농촌체험 협의회에서. 근데 왜 오늘 이번에는 사과김밥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빵만 3면 읽어 먹었죠. 새로운 도전. 쪽 빨아 먹었죠. 애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 꼬맹이 두 명도 하고 갔어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입맛인 시래기. 하지만 직접 만들면 더 맛있겠죠? 처음에는 많이
재밌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체험을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혹시 또 올 거예요? 3대 축제인데 와야죠. 직접 체험을 해보고 홍보를 하는 것과 안 해보고 그냥 예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영상의 컷과 또 느낌이 이게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찍기 전에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보지 말고 직접 체험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되신 것 같은가요? 됐겠지? 그럼요. 한번 보시죠. 직접 보시죠. 네, 보시죠. 보세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은 물론 다양한 정보까지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양구군 홍보 영상. SNS에 익숙한 세대답게 홍보 방법도 신선한데요. 이런 노력들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이런 대회가? 국내 유일 환경을 생각하는 이색적인 축제 무동력 자동차 대회가 영덕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재활용을 사용한 게 되게 좋아 보였고요. 완성도도 높은 것 같아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한 기발한 자동차들의 무동력 레이스. 지금부터 영덕 무동력 자동차 대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영덕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대회.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무동력 자동차 대회가 영덕에서 개최됐는데요. 대회 이름은 바로 영덕 펀박스 레이스. 영덕 펀박스 레이스는 국내 유일의 무동력 자동차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차량을 제작을 해와가지고 현장에서 언덕 위에서 아래로 그냥 아무런 동력 없이 달려 내려오는 자동차 대회고요. 모든 자동차들은 직접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오는 차들입니다. 8월 달에 예선 통과한 팀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차량 그 운행 구간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제 각 팀들이 차량 제작을 하고 퍼포먼스 준비도 하고 어떤 의상을 입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날은 무동력 자동차 대회 본선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전국 11개 지역 14개 팀이 참여. 치열하고 재미있는 열정의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랍니다. 황금 형이 저한테 복주머니를 주고 갔습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20학번 동기 8명이 뜻을 맞춰서 한번 이번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팀 이름을 한번 대계랑 연결시켜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로 한번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량들은 모두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무동력 자동차들인데요. 기발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참신한 자동차. 참가팀들의 모든 차량은 폐자원을 활용해 제작됐다고 합니다. 뒤로 후진 없는, 직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박부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저희 차는 이제 동안의 공장에 떨어져 있던 리어카와 저희 집에 펑크나 있던 자전거를 같이 이어붙여가지고 주변에 있던 박스랑 팔레트를 붙이고 페인트칠을 해서 만들었고요. 앞에 있는 노빠꾸 이름은 예준이 집에 있던 맥주 뚜껑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자동차로 약 200m의 언덕을 내려오는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차량들이 하나 둘 출발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다지며 출발선에 도착한 참가자들. 다들 우승을 향해 달릴 준비 되셨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약간 테스트성에 가까운 대회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대회로 이제 자체적인 브랜딩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고카트 체험, 그다음에 RC카 체험, 미니카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자체적인 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차량 점검과 함께 곳곳에서 조금은 독특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는 꿀벌인 거에 걸맞게 허니, 박진영의 허니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더 꿀벌처럼 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등 못하면 집에 못 간다! 화이팅! 1등은 저희 거예요. 열띤 응원을 보낼 시민들과 공정한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들까지 모두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창의성이 높은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들이 좀 많이 참가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회째인데 작년에 비해서 차량들의 창의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좀 다양한 것 같고 차량의 기능들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할 때는 차량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영덕 펀박스 레이스. 각자 준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거침없이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팀은요? 11번 노빠꾸 브로더스가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저희 영덕 소미 가동원에 한마디 한다면 알겠습니다. 1등은 11번 노빠꾸 브로더스가 가져간다. 노랗고 귀여운 꿀벌 친구들도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착지. 안전하게 뿌린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아랑 고고장구 공연을 보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레이스를 마치고 심사를 위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를 쓰는 심사위원들. 과연 올해 우승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박스 레이스. 자, 종합 1위입니다. 그냥 뚝딱 발표할까요? 네. 뚝딱 1위!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드립니다. 저 먼저 첫 번째로 가족들한테 먼저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자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주우러 다니고 고물상에도 가고 뭐 주위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재를 많이 모았는데 참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뜨거운 레이스. 환경을 생각하는 이색적인 대회. 무동력 자동차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아, 저희 우승할지 몰랐는데 2등하고 이제 베스트 레이스 상까지 수상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결과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희 같은 팀 동료들이 마음 모아서 으쌰으쌰 준비했던 그 모든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회자원으로 만든 무동력 자동차에 창의력의 날개를 달고 펼친 열띤 레이스. 내년 영덕 펀박스 레이스도 꼭 참여해보세요.